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워싱턴 유니버시티 세인트 루이스, 우리가 와시라고 그러죠. 이 US 뉴스 랭킹 16위에 올라 있습니다. 2021년도 US 뉴스 대학 소위 종합 대학 소위, 그러니까 연구 중심 대학 소위 16위에 올라 있는 아주 명문 대학이죠. 또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입니다. 저희 연구소에서도 금년에 이 대학을 Early Decision으로 쓰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. 우리가 WASH라고 그러죠. 이 대학에 어떻게 합격 가능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WASH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미국 대학 입학 사정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. 특히 한 20위권 위에 UC버 그리고 이쪽까지 보면은 그냥 성적으로만 갈 수는 없죠. 제가 늘 말합니다만 학업적 요소와 비학업적 요소 합치면 한 15개에서 17개 정도의 중요한 입학 사정 요소가 나오고 이런 것을 모두 보는 입학 사정 제도를 홀리스틱, 총체적, 뭐 전인적 평가라고, 종합적 평가라고 이렇게 합니다. 그 가운데 하나가 Students Demonstrate the Interest라는 항목이 있어요. 그 뭔가 하니 학생들이 자기가 갈 대학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항목이에요. 미국 대학들이 이 항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. 그거는 이제 캠퍼스 투어도 있겠고 뭐 정보 요청도 있겠고 뭐 학교에 이렇게 여름에 세미나에 참석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. 근데 이 학교는 아주 특이하게 우린 그런 거 안 봐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럼 뭐를 볼 거냐? 다른 대학들이 다 보는 Students Demonstrated Interest를 우리는 입학사정 요소로 삼지 않겠다. 그래 놓고 이제 뭐라고 그런 거 아니? 우리는 다른 요소를 봐. 그러면서 우리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 요소에 중점을 기울여라 라고 홈페이지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. 그게 뭐냐?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첫째, 대학에 대한 학생의 관심은 평가 요소에 넣지 않는 대신에 원서를 잘 써라. 아마 뻔한 얘기 아닙니까? 근데 와슈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. 입학원서를 잘 써라. 어떻게? 원서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그리고 잘 보여달라.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밑에 이렇게 부연하고 있어요. 에세이와 커먼웹에 쓰여있는 짧은 답변 그리고 서플리먼트, 그러니까 커먼웹을 쓰고 나면 뒤에 가면 이제 와슈에 관련된 항목들이 나옵니다. 거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정말 잘 기록해 달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원서에 쓰인 에세이를 잘 쓰면 장학금 수상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와슈는 두 가지 이제 그 재정 보조가 있죠. 하나는 need based grant라고 해가지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주는 재정 보조, 학자금 보조가 있고, 이 학교는 아이비리그와 다르게 merit based scholarship이 있습니다. 즉 성적 우수 특기 자금이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와슈로부터 굉장히 많은 재정 보조를 자금을 받을 수 있고 또 별도로 와슈 자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와슈는 학생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학교에 올 것이며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학교를 떠날 것인가. 참 철학적인 얘기도 하죠. 너는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나중에 떠날 때 우리 와슈에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술하라.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께서 한번 유심히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에세이와 부가적 질문에 대해서
정확히 그리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와슈가 얘기하는 두 번째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첫 번째는 와슈를 꼭 지원하고 싶다면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하라. 와슈의 early decision은 두 종류가 있어요. early decision 1과 early decision 2가 있습니다. 와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오고 싶어 하는 가운데, 오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early로 지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early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student demonstrate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. 왜? 합격하면? 네, 반드시 등록해야 되니까.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한 학생들에게 100% 입증된 need를 중독시킨다. 이게 무슨 얘기죠? 예, early로 지원해서 재정보조를 요청한 학생들에게는 가정의 자기들이 캘큘레이터를 돌려서 필요한 만큼의 재정보조를 꼭 주겠다는 겁니다.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? 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높은 대학에 가고 싶고 그리고 재정보조를 풀로 필요하고 다 받고 싶으시다면 와슈의 Early Decision 1이나 혹은 Early Decision 2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.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학업적 성적만으로는 합격을 얻으려기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어떡하죠? 예, 아까 비학업적 요소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세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추천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며 더불어 액티비티가 중요한데 액티비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포장을 해서 이 박사정관이 눈에 잘 들어오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오늘 와슈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와슈가 제시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와슈, 워싱턴 유니버시티 세인트루이스의 지원 학생들 꼭 합격하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